예,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반대편 책상은 이게 카메라와 CD 플레이어가 가득한 그냥 책상입니다. 7두막, 6D, 그리고 100D, 뭐, 400D, 450D, 50D, 5D. 예, DSLR이 완전 미쳐버렸습니다. 예. 일단 뭐, 카메라는 차차 처분하고 또 좋은 카메라로 또 바꿀 예정입니다. 오늘 도착한 거는 알리에 샀어요. 바로 샷건 마이크 그리고 휴대폰 거치대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찍는 겁니다. 그거 하고 그리고 LED 라이트입니다. LED 라이트. 지금 현재 LED 라이트를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군요. 지금 이거 제가 원래 쓰던 건데 이건 배터리식인데 얘는 리폴로 바뀌었더라고요. 리튬 폴리머 배터리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얘를 키면 돌리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지금 여기다가 지금 꼈어요. 지금 자 거치대 잠깐 빼볼게요. 제가 지금 요렇게 지금 달았어요. 자 일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제가 구입한 거는 알리에서 구입을 했고 얼마 정도 들었냐면 그렇게 많이는 안 들었어요. 싼 건데 얘한뭐만 얼마? 얘도 한만 얼마? 얘도 만 얼마 해서 한 4만원? 4만원 그 정도 했을 겁니다, 아마. 보자. 제가 구입한 거는 요거네요. 자, 보이십니까? 자, 41달러에 이거 해가지고, 무료 배송으로 해가지고, 요걸 구입했습니다. 자, 까볼게요. 일단, 이건 진작에 하나 까보고 싶었는데, 잘안 떨어지네. 이게 좀 이게 있으면 좀 편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 폰을 거치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올라가나? 이거 거치대를 쓰라고 있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쓰라고 있는 겁니다. 양쪽에 라이트 달고 가운데 샷건 마이크를 한 다음에 뭔가를 촬영할 때 이런 모양이 되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광각 렌즈 같은 거, 뭐 망원 렌즈나 광각 렌즈를 여기 아이폰에 끼워서 다 쓰네요. 그리고 이건 3.5파이 마이크, 3.5파이 마이크를 했는데 샷건 마이크예요. 샷건 마이크. 아마 이거 흔히 많이 쓰는 보약거 그런 거 카피인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뭐 내용은 어떤지 일단 오늘 어떻게 끼는지 한번. 좋게 마이크 파우치가 들어있네요. 파우치가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 붐을 보호할 수 있는, 솜털이도 있고, 솜털이가 꽂혀있네요, 애초에. 자, 이렇게. 자, 여기, 이게 마이크고요. 자, 여기 솜털이가, 요렇게 꽂혀있고, 일단 솜털이는 빼겠습니다. 이게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이 깃털이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입으로 말을 할때 팍팍팍 이렇게 퍽퍽 튀길 때 그걸 막아주는 역할. 노래방 마이크 아시죠? 이거 끼우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좀, 이게 거치대 같은 건데 약간 고무처럼 되어 있네요. 여기에 이렇게 끼우는 거, 거는 거네요. 자, 이거는 이제 슈 단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마 카메라를 6D 말고 좀 가벼운 걸로 100D로 한번 해봅시다. 자, 100D 같은데 이렇게 이제 여기 슈 단자가 여기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거 여기에도 요 위에 슈 단자가 있거든요. 여기 핫슈 단자에다가 이걸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잠그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잠그면 이제 지향성 마이크라 그래가지고 얘는 방향성이 있어요. 옆에서 말하는 건좀 적게 들어가는 편이고 앞쪽을 좀 많이 먹는 스타일일 겁니다. 아무래도 약간 앞쪽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너무 딱딱하게 돼 있으면 여기를 탁탁 만져도 여기 마이크에 소리가 전달이 되는데 이거 보면 약간 좀 덜덜하고 놀죠? 약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고무 형식으로 돼서 충격을 좀 흡수해 주는 그런 것 같아요. 됐고, 이건 풀어보자. 하여튼 싼 맛에 만 얼마에 이런 지향성 마이크를 구입했다는 거는 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야외에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뭐 쓰겠죠. 색깔이 두 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가 들어있네요. 일단 저는 회색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차이가 있네. 아이폰 같은 데 쓰라고 되어 있나 보네요. 자, 이거는 3.5파이 3극. 줄이 두 개죠.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3극이고, 여기도 3극. 그리고 3.5파이 여기는 4극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휴대폰 같은데, 이제 마이크하고 이어폰이 같이 출력되는 아이폰 같은 계열에 낄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요즘 아이폰 8핀 쓰죠. 8핀이니까 여기 어댑터, 8핀 단자 끼워서 아이폰에도 장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마이크도 파우치와 함께, 뭐 고정품 괜찮네요. 파우치하고 케이블, 거치대, 그리고 이제 털복숭이, 털뽕뽕이도 같이 포함돼서 뭐다 들어있네요. 뭐 괜찮고, 네. 그리고 제가 쓰는 아이폰, 잠시만요. 제가 쓰는 아이폰하고 이걸 붙여보면 되겠는데, 라이트도 한번 같이 봅시다. 이 회사 괜찮더라. 라이트는 여기 걸 주네요. 자, 이거는, 오, 타입 C 들어있네요. USB 타입 C로 되어 있어요. 표준 5핀이 아니고. 포장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이전에 이 회사 거 중국산 그거를 제가 샀는데, 전에 리뷰를 제가 찍었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얘를 하나 샀었거든요. 삼각대. 이 회사 거. 이 보레드가 이렇게 있고, 이 자체로 이제 뭐냐 낄 수도 있지만 이걸 벌려버리면 휴대폰을 바로 낄수 있게요. 카메라를 여기다 붙일 수 있는데 이걸 펴면 바로 여기 휴대폰을 바로 낄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 휴대폰을 걸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 아, 이거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이 회사 잘 만들더라. 네. 자, 이 회사에 그 플렉시블 삼각대 작은 걸 제가 하나 샀었어요. 간단간단한 거 찍으려고 이걸 샀었는데 딱히 뭐 사놓고 잘 쓰지는 않습니다. 큰 삼각대가 좋지. 아, 라이트를 여러 단계로 조절할 수 있네요. 여기 충전선 있고 온 하면 불이 들어오네요. 오, LED가 좀 은은합니다, 확실히. 예. 자, 이 지금 위에 거 지금 제가 쓰는 거 빼볼게요. 밝기는 뭐 밝기는 얘가 더 밝네. 이제 판 자체 그건가? 아, 밝기가 조절이 되네요. 아, 이거를 밝기 낮추고 올리고 낮추고 올리고. M은 모르겠다. 아, M은 색깔 바꾸는 건가? 색깔을 안 바뀌는데. 자, 보자. 자, 최대 밝기. 자, 이 최대 밝기. 확실히 앞에 판이 얘가 좀 약간 얇아서 그런지 좀더 은은한 빛은 얘가 좋긴 한데 얘는 좀 이제 유광택 같은 데는 좀 비치겠네요, 보니까. 아무튼 이거 두 개를 달고, 예, 일단 여기는 원래 달려있던 곳에 한번 달아봅시다. 자, 일단 업. 예. 괜찮네요. 외관 퀄리티 훌륭합니다.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여기 측면에도 여기 슈 단자가 있어가지고 얘를 끼고 이런 데 위에다 또낄수 있게 되어 있어요. 위나 아니면 이런 라이트를 여러 개를 이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풀어봅시다 또. 얘를 가지고 여기에도 끼고 하나, 둘, 세 개, 네개막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두개더달수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개 있을수록 좋죠. 가능하면 밝은 게좀 괜찮을 테니까. 너무 밝아도 먼지면 한 개만 해도 보세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늘지죠. 자, 이거 조명이 추가되면 이 정도로 밝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지금 제 조명을, 잠깐만요. 조명을 지금 제가 지속광으로 이런 녀석을 쓰고 있어요. 지금 이거 약간 우산같이 생긴 라이트. 근데 좀 촬영 환경이 괜찮아지네요. 이걸 끼니까. 자, 꼈습니다. 자, 이걸로 좀더 괜찮은 리뷰를 쓰고, 그리고 카메라도 좀더 예쁘게 이렇게 꾸며가지고 쓸수 있는 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끼고. 자, 오랜 순간 기다렸다. 이걸 끼고. 자, 이거 센터 마이크 끼고. 자, 어댑터를 끼운 상태에서 마이크 단자에 측면에 연결하고. 잘안 꺾이네요. 자, 끼고 꼈고. 자, 라이트 여기 끼고. 이제 이게 기본 풀세트가 된 겁니다. 라이트나 이런 건 모든 거다 확장이 가능하니까. 제가 좀 영상 촬영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진 자체를
좀 좋아하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밑에 보이시죠? 여기 플레이트 달아가지고 삼각대에 달아서 촬영을 해도 되고 뭐 그런 겁니다. 제가 상상하는 뭐 요즘 뭐 거의 뭐 기본 구성이 되는 그런 멋진 세팅이 완성됐다 그래야 되나요? 자, 일단 라이트 요거까지 하나 더 달아볼까요? 쭉 빼보자. 네, 일단 끄고. 자, 라이트를 이렇게 답니다. 이 사진에 보는 이 녀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녀석. 자, 봅시다. 슈. 자, 라이트를 켜고, 온. 여기도 켜고. 자, 좀 밝아지나요? 잠시만. 슈슈슈. 네. 자, 라이트 들어오죠? 자, 어둡죠? 자, 라이트 들어옵니다. 쭉. 자, 이렇게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손잡이 이렇게 잡고. 좀더 안정적으로 하고, 마이크의 조명까지 이렇게 조합이 된 거네요. 짜자잔.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40불이니까 48,000원 정도. 일단 이거 라이트 한 개로 48,000원이니까, 라이트가 하나, 이게 한 14,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말노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라이트 두개 구성으로 하면 6만 원 정도 들겠네요. 지금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 이 손잡이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뭐, 견고하게, 일단 라이트 끄겠습니다. 견고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예쁘게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야외에서 할 때는 이제 얘네들을, 털에기 이거나 껴주고, 아니면 뭐 실내에서 좀 가깝다 싶으면 요거, 마이크 모자, 이런 거 하나 끼워주고, 이렇게 쓰면 될것 같습니다. 라이트는 지금 짝이 안 맞아서 하나를 더 구입을 해야 될것 같네요. 그러고 요 위에 더달 수도 있어요. 휴가, 핫슈 단자가 여기도 있고, 휴 단자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니까 라이트를 더 달면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고, 다달수 있어요. 거기다가 세로 촬영도 가능하게 여기 플레이트 단자가 있네요. 플레이트가 나한테 없나? 뭐, 플레이트는 지금 당장에 없는데, 일단 삼각대에 달기 위한 장비입니다. 플레이트를 달수 있는 곳이 여기 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올리고, 내리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정리가 안 되네. 아무튼,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됐네요. 자, 오늘 간단히 언박싱 해봤습니다. 이걸로 괜찮은 촬영 준비해봐야죠. 이제 유튜브 촬영도 좀 밝게 예쁘게 좀 찍어보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군이었습니다.